근데 우리한테 젊은 애들 옷 아니냐? 야, 이런 것 때. 어, 저거는 좀 그래도 그렇죠. 저것도 고민해, 저 정도도. 뭘 내려와야 돼? 하얀색 많이, 하얀색도 있지 말하면서. 아니, 이런데 자수가 이쁘잖아, 자수가. 야, 이거 바지 화려하다. 그러니까 엄마들이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. 여름 바지냐? 이거 이쁘잖아요. 네? 너무 많잖아, 뭐가. 그러니까 저게 거기서 입으면 예쁘단 말이야. 그러니까 여기가 적은 사이즈 매장인 것 같아. 적은 사이즈 매장이 어딨어요, 그러니까. 어, 예쁘죠? 예쁘죠? 것 같은데? 이 사이즈 안 맞는 것 같은데? 제 사이즈 안 맞죠? 아, 예. 예. 그냥 싫으신 거예요, 저. 아, 야, 그걸 몰랐네. 난 그래서 저기 창고까지 사이즈를 찾았지. 아유, 눈치 없다. 파란 색깔 어울린다, 엄마. 블루는 어울리시네. 엄마, 예쁘다. 블루 어울린다. 파란 색깔 이거. 저 정도면 아주 쨍한 건 아니거든. 아웃도어 한번 가볼까? 아웃도어 한번 가볼까? 아웃도어 좋지. 부모님들의 필수 아이템. 너 여행 가려면 자꾸 편해야 되잖아. 아니, 뭐 히말라야가? 아웃도어 왜? 이거 이쁘다, 야. 이거? 티. 이거 티 이쁘네요. 네, 괜찮아요. 너무 어둡지 않아? 이게 삿포로 스타일이야. 어, 이거 파란색 얼마나 이쁘냐? 아, 저 또한. 아, 이거 나 이거 살라. 괜찮네. 이거 특이하게 그 이쁘다. 옛날에 엄마랑 같이 쇼핑 갔다가 크게 대판 싸우고 나서 안 가요. 왜냐면 저랑 엄마랑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. 저는 검정 옷이라고 하면요, 그 조문 가는 옷 딱 한 벌밖에 없어요. 그 정도로 검은 옷을 안 입거든요. 1년 내내 돌려. 엄마는 검정, 흰색, 회색.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봐도요, 저만 검정 옷을 입고 있어요. 마치 아담스 패밀리처럼. 이렇게. 다 검정 옷. 다 검정 옷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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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다 검은 옷. 무조건 검은 옷. 제 나래요? 예, 저예요. 다 검은 옷. 민식. 민식. 하기 전이죠.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저도 절대 골든바지 안 입거든요. 아~ 어릴 때 하도 입혀가지고. 맞아. 그 브라운색 이렇게 막 너무 싫은 거야. 못 입겠어. 너무 싫어요. 고르된 바지. 그 반발심인가? 반발심. 나는 옛날에 어머니 구두를 사줬거든요. 근데 초등학교에 구두에 스타킹에 반바지예요. 너무 창피한 거예요. 그래서 아, 너무 예쁠 것 같은데? 부잣집 컨셉인데? 아, 그때 우리 집 좀 살았어요. 근데 어떻게 걸었냐면은 걸음을 이 빨리 달아야 되잖아요. 끌고 걸었어. 이렇게 걸었어, 이렇게. 아, 닳게 하려고. 이렇게 닳게 하려고. 아, 신기 싫어가지고? 신기 싫어가지고. 아유, 썩을 놈이네. 진짜 못됐다. 진짜 못됐다. 대못을 막아.